단체 교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사용자 사이에 노동 조건의 유지 및 개선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교섭입니다. 단체 교섭이라는 용어는 영국의 사회주의 개혁가 베아트리스 웹이 1891년에 만든 것입니다. 베아트리스 웹은 영국의 사회학자, 경제학자, 노동 역사가 및 사회개혁가였습니다. 그녀는 런던 정경대학의 창립자 중 한 명이었으며 페이비언 소사이어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 용어를 사용해서 노동자들이 임금과 노동 조건을 고용주와 협상하기 위해 자신들을 대변하는 조합을 결정하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녀와 남편 시드니 웹은 빈곤 퇴치 운동을 벌였으며 이들이 쓴 책은 정부 차원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1894년 웹 부부는 수많은 노동자가 새로 생긴 공장으로 내몰렸던 영국의 산업혁명 기간 동안 조합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기록한 영국 노동조합 운동사를 펴냈습니다. 또한 웹 부부는 국민생활 최저선이라는 개념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노동자가 그 밑으로 떨어지도록 용인해서는 안 되는 최저 수준의 임금과 삶의 질을 뜻합니다. 단체 교섭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효과적이었으므로 널리 채택되었습니다. 노동 조건에 합의하는 과정은 단체 교섭 덕분에 매우 간단해졌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로 노조와 단체 교섭의 힘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노조 결성이 조합원들에게는 높은 임금을 안겨주지만 이는 노조가 없는 다른 산업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임금을 희생시켜 얻은 대가라는 비판 때문입니다. 경제에 항상 어느 정도의 실업이 존재하는 또 다른 이유는 노동조합의 시장 지배력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은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대해 고용주와 교섭하는 근로자들의 단체를 말합니다. 노동조합에 대해 비판적인 학자들은 노동조합이 카르텔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노동조합과 기업주가 고용조건에 합의하는 과정을 단체교섭이라고 합니다. 기업과 노동조합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노동조합이 조직적으로 작업을 거부하는데 또 이것을 파업이라고 합니다. 파업의 위기에 직면하는 기업은 그러한 위험이 없을 경우에 비해 높은 임금을 지급하게 되죠. 노동조합의 효과를 분석한 경제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임금을 균형임금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면 노동의 공급량은 늘고 수요량은 줄어 실업이 발생합니다. 노동조합은 높은 임금의 혜택을 받는 노동조합원과 노동조합에 결성된 직종에서 고용 기회를 얻지 못한 외부자의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외부자들이 자신의 고용 상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죠. 하나는 계속 실업 상태를 유지하면서 언젠가 내부자인 노동조합원이 되어 높은 임금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다른 기업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직종의 임금은 노동조합으로 인해 임금이 상승한 것보다 하락합니다. 다시 말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단체 교섭을 통해 임금 혜택을 누리는 반면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은 낮은 임금을 감수함으로써 그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노동 배분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저해하죠. 반대로 노동조합 옹호론자들은 근로자들의 관심사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근로자는 취업할 때마다 임금은 물론 근로시간, 시간외 근무, 휴가, 병가, 그리고 의료 혜택, 승진 일정, 고용 안정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해 기업과 합의해야 하죠. 그런데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자들의 견해를 대변함으로써 기업이 근로자들이 원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근로조건에 만족하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업에 이득이 되기는 하죠. 결론적으로
노동조합이 경제에 이로운지 해로운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기관이 그러하듯이 노동조합의 영향 역시 어떤 경우에는 이롭고 어떤 경우에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단체 교섭을 통해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노동조합의 종류에는 직종별, 산업별, 기업별 조합 등이 있습니다. 직종별 노동조합은 동일한 직업 또는 직종에 속하는 근로자들이 결합한 단결체로 노동조합 최초 형태로 주로 숙련공 중심입니다. 산업별 노동조합은 동종의 산업의 종사자로 직종과 기업을 초월하는 조직으로 대량의 미숙련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방출된 결과 이를 보호하고자 등장하였습니다. 기업별 노동조합은 특정 기업에 사용되는 근로자에 의해 결성되는 노조 형태입니다. 노동조합이 추구하는 바를 이념별로 살펴보면 크게 정치적 조합주의와 경제적 조합주의로 나누어집니다. 정치적 조합주의는 유럽의 경우처럼 독자의 노동자정당을 결성하여 법과 제도의 개선 등 노동조합의 정치적 목표를 실천하는데 조합활동에 1차적 비중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조합주의는 임금과 노동조건의 개선 등 노동자들의 생활 향상에 조합활동을 의식적으로 한정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개의 노동조합이 정치적 조합주의와 경제적 조합주의를 동시에 지향하고 있으나 노동운동에 의한 노동자 계급의 궁극적 해방을 목표로 내세운 사회주의적 혁명가들이 경제적 조합주의에 대해 비난하기 시작함으로써 이념이 쟁점화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활동을 경제주의에 국한시키는 하나의 사업임을 명백히 함으로써 사업적 노동조합주의로 정착되었습니다. 만화로 보는 맹클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 원리. 4권.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 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 변동과 경제 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맹클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